지금 이곳은 대전 수도권 공원 입구인데요. 언제나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유성에서 4km 정도에 가까운 곳이지만 일단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도심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공기가 맑고 깨끗합니다. 수도권이란 말은 골짜기가 깊고 물이 통한다 해서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초입부터 맑은 저수지가 있네요.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는 빙계산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는 수동폭포가 있는 깊은 계곡으로 가는 길입니다. 맑은 바람, 깨끗한 공기, 시원한 물, 푸른 숲과 새소리. 정말 힐링하기에 좋은 명소라 하겠습니다. 수통골에서는 도둑봉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있고 가장 높은 금수봉 등산로와 빙계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빙계산 계곡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1.8km 빙계산 등산로는 나무 계단과 돌계단으로 잘 정비되어 있군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20년 가까이 오는데 그냥 여기가 딱 좋아요, 우리한테. 빙계산 정상에 오르면 계룡산 자락의 절경이 일품인 도둑봉과 산세가 아름답다 해서 붙여진 금수봉이 건너다 보이고 대전 시가지도 다 내려다 보이네요. 앞서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코스 등산으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수동골은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입장료는 물론 넓은 주차장에 주차료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맛집도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수동골의 등산로는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연결하여 잘 조성된 약 133km의 대전 둘레산길과도 연결됩니다. 수동골, 그 매력을 직접 오셔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